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딥바이오에서 이제 전문 연구요원으로 이제 복무 중이고, 이제 가짜 연구소 빌더인 이제 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 가짜 연구소 이제 논문 미식회 2기에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을 이제 스터디를 했고요. 이제 저희 그 논문 미식회는 그총 3개의 팀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또 이제 진행한 그 스터디 주제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연님께서 진행해 주신 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또 이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발표에 이어서 이제 태연님께서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논문 미식회에서 이제 진행했던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일단 먼저 그 논문을 선정해서 이제 페이퍼 리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이제 저자들을 소스 코드, 구현된 코드를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논문을 리뷰를 하면서 그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논문에서 주장한 메인 컨트리뷰션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들이 코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다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구글 콜랩의 이제 튜토리얼 노트북 형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그 스터디 주제들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있는데, 일단 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참여한 인원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리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진승정님, 신욱님, 박민형님, 정재님, 민진홍님, 네, 그리고 여러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같이 함께 하시지 못했고요.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저와 김다희님 그리고 신우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이태님, 김재희님, 종민님, 다희님 그리고 지원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제 스타일겐을 리뷰를 했는데, 그 사실 오늘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이제 여기 그 첨부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정리된 리뷰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스택 아워클래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리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마스크와 CNN을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저희가 진행했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타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해당 해당 토픽에서는 이제 주어진 이미지를 다른 애트리뷰트, 예를 들어서 헤어 컬러라든지 에이지 등등의 이미지를 변환하고자 하는 타스크인데요. 근데 이제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애트리뷰트가 그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인 경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전 그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이미지 도메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애트리뷰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제 하나의 애트리뷰트로부터 이제 다른 애트리뷰트를 변환할 때이 각각의 이제 변환에 대해서 모델이 하나씩 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에서 2로 바꾸거나 2에서 1로 바꾸거나 할때 이제 1에서 2로 바꾸는 모델 하나, 그리고 2에서 1로 바꾸는 모델 하나,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타일겐은 이제 마스크 벡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도메인들로 구성된 여러 다른 데이터셋들도 이제 학습 가능하게 그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스타겟은 이제 패치겐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제 사이클겐으로부터 사용했고 로스는 이제 바이저슈타인 겐의 로스,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팩터를 사용했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 그 타스크도 이제 그 주제를 살펴봤는데 이 포스 에스티메이션 타스크는 사람의 관절 그 이제 주로 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관절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관절들을 이어붙여서 사람의 포즈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제 관절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사람 그거를 이어붙여서 포즈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보텀업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포즈를 이제 파악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파악하고 이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제 각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탑다운 애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스택 아워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법들은 대부분 다 이 키포인트를 힙맵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해당 키포인트에 해당된 힙맵을 프리딕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옵젝트 디텍션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옵젝트 디텍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옵젝트를 이제 바운딩 해주는 바운딩 박스의 이제 코너들을 코디넷을 이제 찾는 건데 이제 옵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코디넷을 리그레션으로 푼다면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키 포인트를 이제 리그레션으로 찾지 않고 이제 힙맵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한 그 포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서베이한 자료는 이제 여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스택 아워글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모듈이 이제 아워글라스 네트워크인데 이게 여러 개 스택되어 있어서 쌓여 있어서 이제 그 버텀업 그러니까 이제 하이 레졸루션에서 로우 레졸루션 즉 이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로우 레졸루션에서 하이 레졸루션을 가는 이제 탑다운의 구조가 이제 반복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아웃풋들을 이제 인터미디엇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제 실제 타겟 레이블과 이제 비교해서 로스를 로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잘 플로우 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유대 구조처럼 이제 시메트릭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브랜치가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이제 NMI 서메이션 되도록 되어 있고요. 각각의 블록이 이 보트넷 구조로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인데요. 이제 페이퍼 리뷰를 함에 있어서 그 좀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논문들의 계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떠한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런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제 아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로 바뀌고 이제 부족해서 개선하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 에스티메이션에서 가장 이제 시초가 되는 그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각 키 포인트들 그러니까 관절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리그레션을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힛맵으로 그 이후 모델들이 주로 표현을 해서 이제 풀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분야의 방법들을 염두에 두는 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그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옵젝테이션을 염두에 두고 서로 어떻게 비슷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리뷰를 했더니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이제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큰 맥락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상세한 리뷰를 이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그 논문을 그냥 이제 다짜고짜 읽을 때 이게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마이너한 부분들인지 파악하는데 그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정리가 된 블로그 글을 먼저 읽어보고 전체 맥락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제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와 관련해서 이제 또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코드를 먼저 돌려보고 이제 디버기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각 부분들이 이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 라인 바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코드 읽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제 코드 리뷰를 진행할 때 라인 바이 라인을 읽었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되게 그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고 이제 그리고 큰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 이 모듈은 그 뭘 뜻하는지 좀 잘 모르겠네 하면 그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그 들여다보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가끔씩 이제 그 어떤 레이어의 인풋과 이제 아웃풋 쉐입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때 이제 그게 확신이 없을 때 이제 랜덤화된 인풋을 이제 넣어서 이제 PDB 스토 셋 트레이스를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이제 확인을 할 때 그 이제 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논문 미식회 이제 후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생소한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터미놀로지와 컨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겐에서의 바셀스타인 로스 등등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생소한 텀들이 있을 때 이제 그레런이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이제 서베이라 그 진행을 하면서 아 그 이제 더 공대 네 이제 그 서베이를 했을 때 이제 또 도움이 됐고 이제 당연하거나 이제 사소한 컨셉들은 이제 전혀 없으니까 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가짜 연구소 질문방 채널을 이제 자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